하나는 외로워 둘이랍니다. 둘을 만들어 놨더니 심심해. 그래서 하나 더 해가지고 셋을 만들어 놨더니 싸워. 네 거야 내 거야 싸움이 벌어져. 그래서 넷을 만들어 놨습니다. 넷을 만들어 놨으니 패가 갈려. 이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의 심술입니다. 일본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섬나라 근성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너는 잘 살거나 말거나 내가 잘 살아야 된다고 해서 그냥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거고 일본 사람의 심성, 중국 사람들의 심성을 보면은 좀 대국적인 면이 있어요. 나도 잘 살아야 되지만 너도 잘 살아야 된다. 내 이웃도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많은 약 한 10조명이라는 인구가 서로 유대를 가지고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네? 아이고 네가 잘 살으면 배가 아파. 사추위 땀을 사면 배가 아파. 아이고 배가 좀 살살 아픈 거 보니까 며칠 전에 우리 사촌 형님이 땅을 계약할까 말까 하더니 계약을 하는가 봐.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이것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우리 민족성의 풍습이 심성이었습니다. 이것은 보릿고개 때 있었던 심성이지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는 5,100만 명이 똘똘 뭉쳐서 지금 잘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으면 박수 한번 치세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디 어느 지역 사람들이 착하다고 그래요. 우리 충청도 지역 사람들이 착하다고 그래요. 얼마나 착한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충청도 친구가 있는데 어디서 왔나? 한 친구가 와가지고 시험을 한번 해본 거야. 우리 충청도 친구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가. 오더니 손목을 딱 비트는 거야. 와, 아파. 두 번째 비트니까 뚝! 노라니까 아파. 세 번째 비트니까 뚝 부러졌어. 거봐, 내가 아프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우리 충청도 사람이 착하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세종시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세종시가 탄생한 지가 지금 이제 2007년도에 그 첫 탑을 떠가지고 그 2010년도에 이제 그 12부 사처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했죠. 세종복합 행정복합도시가 얼마나 되느냐면 그 평수가 2,200만 평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그 행복도시를 그 노무현 정부가 구성했을 때 2,200만 평을 보상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보상할 무렵에 땅값이 평당 얼마 갔느냐면 보통 한 5만 원 내지 7만 원 이렇게 갔어요. 한 평당. 그런데 정부에서 LH공사에서 보상을 하는데 평당 얼마를 주느냐면 평균 25만 원. 어마이 주는 거죠. 25만 원 준 거예요. 그래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중앙에서 보상팀이 딱 내려왔어요. 보상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면 22만 평 보상 금액이 3조예요. 3조. 세금까지 합해가지고 3조. 1조는 세금으로 가져가고 2조를 보상팀이 내려와가지고 보상을 하는 거예요. 11개 팀이 내려와가지고 보상을 LH공사에 와서 내려와서 하는데 이거를 3년 계약을 하고 내려온 거예요. 당신네들 내려가서 이게 분명히 3년 걸릴 텐데 3년 동안 이걸 순조롭게 이 보상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내려왔어요. 아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11명이 보상팀을 부수를 놓고서 보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 이거는 그냥 이루어지는 거야. 3년 계약을 하고 내려와서 보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1년 만에 다 끝났어요.
보상이. 와, 역시 뜬 소문대로 충청남사람들은 악의가 없고 이렇게 보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져가지고 아주 그냥 만세를 부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충청도민의 우리 각도에서 그래도 긴 얘기로 하는 우리 충청도민의 심성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특히 이 청주시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우암산이라고 있죠. 우암산. 우암산이 왜 우암산이냐? 소가 드러나 있는 형국이라고 해가지고 우암산이라고 했어요. 저쪽 내덕동 저쪽에 방국에 쪽이 신원 고등학교 있는데 그쪽이 이 소의 머리, 이쪽 뒤쪽 탑동 이쪽이 소의 꼬리, 이 중간 정상이 지금 참일공원 있죠? 그 위에 가면은 큰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가 정점 소에 바로 드는, 이렇게 해서 소가 이렇게 누워있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저 토종비결 만드는 이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 제자가 그 소리를 듣고 거기 와가지고 자기네 조상묘를 쓰려고 초를 잡아놨어. 묘초를 잡아놨어. 묘초를 잡고서 표시를 해놓는데 어디선가 그냥 소나기가 쓰드리고 번개가 치더니 거기를 그냥 확 그냥 왜 파헤치는 거야. 못 쓰게 만들었어. 여기는 누구든지 손을 대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암산이 지금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청주 시민의 밥상, 우암산. 그러면은 이 무심천은 왜 무심천이라고 했느냐. 여러분들 청주에 사시지만 무심천이 저쪽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대한민국의 냇물 봤어요? 냇물 없어요, 그런 냇물이.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가지고 흐르는 냇물. 모든 복과 모든 그 기는 남쪽에서 생성을 해가지고 북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남쪽에 있는 그 기와 복을 지금 이렇게 실어다가 지금 청주 시내에다가 이제 뿌리고 있어요. 기가. 옛날에 저쪽 그 사천동 그쪽으로 절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절. 그래서 무심 없을 못자 마음, 마음을 비워라 이렇게 해서 무심천이라고 했는데, 야 정말 청주 시민의 밥상 우리 그 복을 실어오는 그 무심천, 이 청순인 청주 시민은 복 있는 이러한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가 지금 계룡대 쪽에다가 신도읍지를 만들려고 어디를 제일 먼저 찾아왔느냐면은, 아, 여기 청주목, 당시에는 청주목이라고 했어요. 괜찮은 무학대사가 괜찮은 청주목에 가셔도 사흘 동안 유숙하시고서 그 계룡대 신도읍지를 가시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와가지고 사흘 동안 묵었다는 이 청주시. 우리는 이 청주에, 청주시에 산다는, 청주 땅에 산다는 것을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민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